맞네. 감독님! 땅속에 묻혀있는 무언가. 아, 어떡해! 모습을 드러낸 건 고양이의 사체였습니다. 뭐가 나왔겠다! 계속 나와요. 땅을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동물들의 사체. 또 있어, 또 있어! 선생님,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날 발견된 동물 사체는 총 12구. 아이고. 그들이 있던 곳은 곤지암에 위치한 파양동물 보호소. 강용욱 선생님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가 자기는 동물 훈련사 출신이다. 임시 보호 후 새 입양처까지 찾아준다는 겁니다. 입양할 때까지 임시 보호를 해주고 가족도 원하시면 찾아주겠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보호소에 모였다는데요. 하지만 그곳은 동물들의 지옥이었습니다. 발 딛는 곳마다 온통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모습.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이 오직 5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만 남아있었는데요. 모두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아이고, 마른 거 봐. 동물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개가 개를 잡아먹는, 뭐 개가 동사된 거를 다른 개가 뜯어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호소를 운영하던 대표 김 씨와 두 명의 직원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보호자들에게 입소 위로 받은 금액만 한 달에 무려 3천여만 원. 갑자기 안 아프던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심각한 병 같다. 돈이 나 많이 나올 거다 이러는 거예요. 각종 이유들을 대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는 그들. 그렇게 김씨 일당은 동물들을 이용해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이야. 나한테 묶어놓고 몸에 달아. 잘할 수 있지. 야, 그걸 못해? 한두 번 해봤냐? 이런 식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그들. 아니, 보호자가 믿고 맡겼는데. 2월 3일 동물들만 남겨둔 채 보호소를 떠난 김 씨 일당. 이후 그들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맨발에 슬리퍼 신고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연락도 3명 다 안 되는 거죠. 실화 탐사대는 공개적으로 그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전번에 그 방송한 그 곤지암 사건 있죠. 걔네들이 잡혔거든요. 어떻게 잡혔어요? 어디서요? 마산에 있었대요. 그들이 검거된 곳은 경남 마산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6월 5일 오후 3시경 경찰에게 들어온 비밀스런 제보 한 통. 지명 수배자 은신처를 제보하고 싶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제가 수배 조회를 해보니까 지명 수배 두 건, 뭐 지명 통보 여섯 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경찰 8명이 출동, 도주로 차단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이제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방 하나하나 이렇게 수색해 가는데 구석 쪽 방에서 이제 둘이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난 복장으로 이렇게 저희를 맞닥뜨렸습니다. 계속 거부를 하면서 자기는 조금 억울하다. 그렇게 김 씨 일당의 도주국은 4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조용히 숨어 지냈던 그들. 이웃에게도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는데요. 당신 여자였으면 일당이 상대꾼 조용히 있었대. 눈치 크고 예상만 하고 뽀뽀처럼 왜 다니더라고. 사업을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김 씨는 구속. 직원 문 씨와 안 씨는 초범임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진술 조사가 있는 날.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문 씨였습니다. 씨. 씨. 피해자랑 동물들한테 미안한 감정 없으세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씨. 잠시 후 안 씨가 등장했습니다. 유 씨. 유 씨 맞으시죠? 조사에서 어떤 말씀 하셨어요? 혐의 인정하신 건가요? 이번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물 유기 및 살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따로 하실 건가요? 이 책까지? 아니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요. 저는 반론권 보장하러 그런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결국 말 없이 떠나버린 안 씨. 현재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걔네들은 서로가 나는 아니고 얘가 주범이다. 또 상대는 또 얘가 주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공범으로 보이거든요. 저희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관계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겠죠.